주식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스윙률을 위한 주식슛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급등했던 코스피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것이다 예상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척했던 코스피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오히려 소폭 오르며 강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까지 무려 8거래일 연속 사자만 외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 시장을 어디까지 올리고 싶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 지수는 2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까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종목을 담아 수익률 대결을 펼쳐 월간 단위로 왕중왕을 뽑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깊이 있게 듣고 있거든요. 또한 내일장 위한 홈런주가 2부에서 공개되는 이만큼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스트라이크 1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을 모셔보겠는데요. 이대열 김정아 전문가님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대열 김정아 전문가님 상세한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춘의 달인. 급소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먼저 시장에 관한 멘토링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사실상 광복절 관련해 어제는 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그 전날 우리 고종현, 김지훈 멘토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광복절 다음날 시장이 열리면 아마 하락할 것인데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사실 거의 맞는 얘기이긴 했습니다만 막판은 네. 또 플러스로 끝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금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지금 그 강도가 상당히 센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점점 좀 불안한 심리가 이제 조금 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시장 자체가 조금 그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좀 받쳐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로 추가 상승을 조금 기대케는 합니다만은 기존에 계속 매도세를 일관하던 그 외국인들이 이 날짜로 계산하면 7월 27일부터 이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강력한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이요. 한 방에 또 매물이 또 나오게 악재가 어떤 그 대내외 악재가 하나 터졌을 때에 한 방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세와 더불어서 이 매물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지수 관련 종목들이나 뭐 지수 관련 ETF를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하지만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기관들과의 그 매물 싸움에 있어서 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외국인들의 8일째 사자. 사실은 말씀이 맞는 게요. 처음에 이제 쇼크버거가 들어올 때는 아, 그래, 고맙구나, 외국인. 그랬는데 끝물로 계속 사니까 이제는 정말 불안할 정도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2000, 뭐 2030, 50, 2100 가는 건가요? 그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슬슬 심심치 않게 나올 때가 조심을 시작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시장은 반드시 이제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1760포인트에서 이제 그 장을 돌려가지고 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재정 위기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1700까지 떨어지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네. 조용히 있다가 1850도 돌파하니까 이제 2200 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수익을 보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고점 테스트 구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입장 바꿔가지고 그냥 단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런던 올림픽 시작과 동시에 뭐 아무 이유 없이 그 기습 매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유 없이 이렇게 그 끌어올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1800선부터 지금 150포인트 정도 이렇게 그 끌어올린 다음에 1900선 위에서는 1950포인트부터 2050포인트 사이에는 뭐가 존재를 하게 되냐면은 개인 매물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들을
물려있는 물량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은 아직 150포인트 올려가지고 개인 메모리 그 위에 바로 있는데 무언 이득을 보자고 여기까지 올렸을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어차피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의 심리 자체가 본전 근처에 오게 되면 좀 주식을 더 살라고 하는 바닥보다는 대중적으로 더, 그 본전 근처에서 더 사게 되는 그런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2,000포인트 가까이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와, 그 상방으로는 킥해야지 이제 한 2,050포인트, 높아야지 2,050포인트 정도가 되겠다. 좀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정도 되면 뭐 대세 상승이다. 뭐 유동성 장세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세 상승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죠. 뭐 사실 그 우리 단기적으로 이슈들을 놓고 많이 시장을 판단을 하는데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발생이 되게 되려면은 장기간 동안 놓고 봤을 때 굵직굵직한 뭐 정책적인 이벤트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변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올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2100포인트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50포인트 구간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크게 밀리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시간 기간 조정이라고 하든지 가격 조정 수준으로 조금 옆으로 답답하게 그 흘러가는 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포인트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지수주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오히려 이거 다음에 이제 돌아올 그 개별주 위주로 좀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의외로 오늘 플러스로 끝난 코스피 시장인데요. 억지로 버티는 건지 아니면 더 가려고 오늘 장중 이렇게 쉬면서 피로감을 좀 소화를 시키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장 곧바로 추가 상승을 해줄까요? 이대호 전문가님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예, 내일장도 저는 강세장을 전망을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내일장 네. 추가 상승 이렇게 되면 3일 연속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김정호 전문가님은요? 예, 내일장을 예,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김정호 전문가님도 상승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대호 전문가님은 뭔가 네. 상승의 초입 구간에 온 것이 아닌가. 아까도 네. 말씀을 이제 기관이 파는 물량보다 외국인들의 사는 물량이 지금 더 많다 이렇게 네. 보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옵션 만기 끝나고 만났잖아요, 네. 바로. 예. 그 주가 지수의 위치 자체가 이제 박스권 돌파를 이제 그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 지수대였는데, 일단은 뭐 그 전 고점대를 지금 강하게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게 그 전 고점대가 지금 바로 지금 제가 차트에 표시한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대략 한 1908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2057포인트를 찍었던 부분인데, 자 즉 이게 그 5월 달에 장이 폭락하기 이전에 그 흐름을 박스권 흐름으로 한번 표시를 좀 해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갭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1965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그 폭락 이전에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가격대가 되거든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힘이 박스권 상, 즉 박스권 하단에 이제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1965포인트에 있는 이 라인 자체가 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받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이 어느 정도 지금 그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아,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박스권 안쪽으로 이 빠른 시간 내에 굳이 뭐 내일이라고 제가 말씀은 네. 못 드립니다만은 다음 주 초반이라도 이 박스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보여지죠. 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한 달 내내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특정 뭐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 중심으로 기관 투신권들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조금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 박스권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즉 기존의 박스권이 이탈됐던 그 폭락 장세를 이제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을 거치게 되면서 극복을 하고 다시 주가가 이 폭락장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뭐 시황은 뒤로 하고라도요. 기술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 상승 초입 구간의 의미는 뒤로 접어두고라도요. 이때부터라도 만약에 이러한 그죠 박스권 내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대형주를 보셔도 크게 늦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대형주들의 그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자, 금일 또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전자업종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종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업종. 이 네 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이 네 가지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금융업종은요. 대내외 변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업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로벌 변수들이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금융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대내외 변수가 추가적으로 더 악재가 쏟아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데 베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이나 운수장비업종, 이 전기전자업종들은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경기 둔화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베팅을 좀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소매 지표가 조금 괜찮은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더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 지금 그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바람에 네. QE3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좀 그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 없을지도 네. 모르겠다. 뭐 이런 그 우려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달 31일 날 이제 잭슨 홀에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또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여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그 조그만한 그 우려가 있는데 이 물가 자체도 좀 그 연도별로 이렇게 전체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QE3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가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추가적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고 주가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고 예, 2000포인트 해봐야 우리가 지금 그 올해 들어서 최고점이 2051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저 하고를 전망했던 그런 그 투자 전략가들이라면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베팅에 나서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라면 충분히 2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3분기 이내에 예, 3분기 해봐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3분기 이내에 2000포인트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 사는 경기 민감 대형주 지금 사도 네.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스피도 3분기 내에 2000포인트를 갈 수 있겠고. 자, 김정은 전문가님은 그러나 앞서 쌤이 약간 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쪽으로 룸도 별로 없고 중소형주가 조금 낫지 않느냐. 예. 예. 그리고 이제 하지만 내일장은 또 상승 점수였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위쪽으로 그 마디가 얼마 안 남았어도 그 빠른 시간 안에 2050포인트까지는 간다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꺾일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면은 좀 불확실성을 안고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량주 매매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우량주 하다가 가장 이제 일반들이 실수하는 게 지금 정도 자리 오면은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밑에부터 치고 올라올 때는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 꺾이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평선들 다 돌파해가지고 이제 좀 자리가 좋아지고 지수가 이 정도 되면은 우량주들 얼마나 차트가 좋겠습니까? 뭐 조선주들부터 해가지고 화학주들 보면 차트 딱 돌려보면은 사고 싶은 차트 이평선들을 즉 저항대들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차트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그 지금 자리가 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꼭 이 자리에서 사게 되면은 한 5%에서 7, 8% 정도 그 수익을 보나 싶으면은 뭐 다음날 또 조정 나오고 다시 안 갈까 해가지고 하루 더 기다리면 다음날 또 조정되고 어느새 또 원금까지 오고 그러다 보면은 장 한번 탁 꺾여버리면은 마이너스 확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반복되는 계좌가 깨지는 패턴들이 있고 지금 자리부터는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5%, 10%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내 지갑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좀 적은 돈이다. 왜냐?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휘둘릴 수밖에 없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어찌됐건 종합주가지수 포인트가 저번에 이제 저는 이제 V자 반등 이후에 사실은 그 121선 근처에서 한번 저항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 저항대로 완전히 돌파를 하고 멈추면 진짜 죽을 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50포인트 정도 그리고 지금
뭐 대세 상승 같은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의견들이 조금씩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2050포인트까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마디가 100포인트 차이죠. 100포인트라고 해봐야 시장 전체가 채 10%도 안 되는 상승 분이기 때문에 지금 힘 정도면은 단기간 내에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량주들이 이 정도까지 갔는데 코스닥이 안 가면 조금 이제 서글프겠죠. 개별주들이 지금 쉬고 있는 타임들. 이제 아무래도 그 대선 그 주자들이 그 경선을 좀 앞두고 있고, 우리 임명은 제천이라고 해가지고 매수세들도 이때 되면 주춤한 게 뭐냐면은 경선에서 사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지지율이 막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심리가 죽어 있으면서 지금 매수세는 들어가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뭐 정책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메이저들도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그 중국 옛말에 이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될 때, 그때가 성공 직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별주들이 빠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가끔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량주 갈아타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마음이 일어날 때가 된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가기 직전에 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분할로 매집을 해나가는 게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형주, 대형주는 지금 사면 안 간다라기보다 조금 리스크를 떠나야 되고, 아직 확실한 매기를 못 받은 중소형주가 사실상 갈 차례다라는 얘기신데, 중소형주는 뭐긴 관점이세요? 아니면 정말 짧게 그냥 수익 보고 바로 파는? 두달 안에 저는 승부를 보고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하필 2달? 예, 이제 그 종합주까지 사실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사이클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시가총액, 지금 테마주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대선 때문에 많이 떠가지고 시가총액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코스피에 있는 대형사들의 부품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한번 들썩여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은 그때 당연히 소외를 받죠. 매기가 우량주 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소외를 받고, 코스피가 그 이후에 조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급등세를 멈추게 되면은 코스닥이 차트를 만들어버립니다. 수급이 개선되는 거예요. 수급이 개선되면 차트를 만들어버리고, 코스피가 2차 파동이 또한번 나오게 될 때, 그때는 코스닥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가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가 조선이랑 뭐 IT 일부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2차 파동이, 지금 2차, 사실 2차 파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V자로 완벽하게 꺾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50포인트 정도까지 나오는 2차 파동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흔히 일반들이 많이 속는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루는 건설 샀다가 하루는 뭐 금융 샀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많이 올려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오면서 매수세가 어디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를 때, 돈은 어디 나가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개별주 쪽으로 몰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가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향후 시장 흐름 전망과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통해 월간 단위로 수익률 1인자 왕중 왕을 뽑고 있습니다.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는데요. 어떤 룰을 적용해서 왕중 왕을 뽑고 있는지 먼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매일 2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한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뽑게 됩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먼저 오늘 멘토님이신 두 분의 전문가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한분한분한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호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SOL 반, 대우조선해양 반이었습니다. SOL은 지난주하고 수익이 조금 비슷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은 8%대 수익이었는데 수익이 약간 준 상태입니다.
자, 가격을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SOL은 목표가를 올렸었는데 기존 목표 가격인 한 10만 8,5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가격대가 횡보 중이고요. 대우조선 해양은 약간 줄어 있는데 사실상 지난주 이 시간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대우조선 해양이 급등한 이후 약간의 매물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종목 모두 다 기관이 약간씩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김정호 전문가님의 포트 들어있는 종목 한번 확인해보죠. 네, 지난주 SGNG에서 외환은행으로 이제 수익 보고 전체 다 교체를 해주셨는데 수익이 2%가량 나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를 좀 보시면요. 목표가는 한 만 원 정도 보고 계신데요. 매수가를 8,500원대에서 잡아주셨고요. 유동성장에서 은행이라든가 보험 이쪽 섹터는 아직 못 올라갔다라는 또한 순환매도 고려를 하신 결과였었습니다. 일단 지난주보다 수익이 일단 종목 교체 후 좋아지긴 했네요. 네, 일단은 기존 포트를 좀 AS를 받고요. 사실상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번외로 또 다른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먼저 기존 포트 보고 얘기 들어볼게요. 네. 먼저 뭐 SOL부터 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 화면 좀 보시죠. 자, SOL이 지난 방송 이후에 뭐 좀 횡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이면 올해 정확히 일주일 지났죠?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요. 주가 자체는 큰 변동성이 없어요. 대략 지금 현재 10만 8천원 기준으로 해서 뭐 조금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올 때도 있는데 크게 탄력적이지는 못하고 거래량도 조금 많이 감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즉 전형적인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둔화는 됩니다만은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순매수가 유입되는 걸로 봐서는요. 조금 더 긍정적이다. 반대로 기관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SOL을 예를 들어서 샀어요. 정주가 네. 이제 사실은 지난주 오셨을 때 거의 탑으로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개인들이 이제 사는 순간부터 예를 들어 빠지지는 않아도 지금같이 이렇게 기관의 매도로 횡보를 하니까 네. 아, 이거 역시 내가 사니까 안 가는구나. 중소형주가 또 좋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자리가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 종목 시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리스크를 굳이 21선과 이 이격을 크게 나 있는 이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대형주를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그 너무 리스키하게 가시면 이게 5% 기대 수익률이 5%인데 네. 밑으로 떨어질 확률도 5%다면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가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예, 이 그 주가지수 ETF를 사시는 게 더 낫고요. 오히려 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고 하락할 그 가능성, 즉 내가 손절을 했을 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SOL은 지금 잡는 구간은요. 기대 수익 대비 위험을 가져가는 그 리스키한 폭이 네. 기대 수익률이나 뭐 손절했을 때 그 손실률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손실폭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SOL은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이 정확히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 SOL의 시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상품 차트 잠깐 볼까요? 예. 자, 상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일주일 동안의 국제 유가 변동도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소폭 아주 소폭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조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SOL 주가에는 좀 더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SOL은요. 예전에 뭐 목표가를 제가 11만 5천 원까지 상향한 상태로 있는데 일단 그대로 좀 보유를 좀 해 가면서요. 다음 주 상황 다음 주에 나와서요. 또 뭐 추가적으로 홀딩을 할지 여부를 네.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11만 5천 원 안착이 만일에 뭐 단기간 내에 된다면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어서 11만 5천 원에 안착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홀딩 전략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 부분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대우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오셨을 때도 이제 겨우 좋아졌다. 외국인들 강력히 사서 차트가 네. 그랬는데 약간은 이제 오히려 SOL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네. 자, 대우조선 해양은요. 이 그 현대중공업의 충격을 좀 받았어요. 예. 실적이
현대중공업이 기대치를 많이 하회하겠다에 따라서 조선주 업종 전체가 충격을 받았죠, 그날.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이 조금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외국인들은 크게 뭐 매도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매물을 조금 뱉어냈는데 이것은 그냥 시장이 흔들림에 따른 그냥 우려가 섞인 매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완전히 바닥 수준에 있는 걸 감안한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할 매물은 아니죠, 그죠? 예, 분명히 기관도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주가를, 그죠? 뭐, 수익이 나야 차익 실현인데.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의미 없는 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오히려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요. 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그 업황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그 현대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지요? 아, 대우조선해양은요. 지금 그 이 60일선 가격이 26,000원인데. 예, 26,000원 자체에서 지금 계속 매수세가 유발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1선도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 상태여서 주가가 횡보한다손 치더라도 21선은 따라서 붙겠죠. 그러면 손절선을 21선으로 설정을 하신다면 이 내가 손절을 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가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하신다손 치더라도 예, 손실폭보다는 위쪽으로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월등히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요 신규 매수 여러분들께서 해보셔도 네. 괜찮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29,300원으로 제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9,300원 목표가 도달한다고 바로 차익 실현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거래량의 움직임을 좀 보고 홀딩에서 목표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29,300원에서 수급 동향은 뭐 체크하기가 쉬우니까 두 번째 치더라도 거래량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가지고 올라가줘야만 확실하게 이 패턴 자체가요. 어떤 패턴으로 바뀌냐면 이게 그 역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으로 바뀌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 선이 좀 작아서 안 보이니 가늘어서 조금 안 보이는데 제가 표시만 조금 해드릴게요. 왼쪽 어깨 라인은 이쪽이고요. 자 오른쪽 어깨 라인이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질지 조금 불투명합니다만은 네. 오른쪽 어깨 라인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조금 매물 부담을 갖는 가격대가 지금 28,000원대 위에서부터 제가 설정한 목표 가격대까지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이 눌림목을 줍니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 동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28,000원대 위에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많이 늘어줘야만 추가적으로 3만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바로 되돌려버리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 또 가치는 예, 네. 우울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거래량 흐름을 보고 예, 차익 실현 여부를 좀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번호의 종목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었죠. 기아차하고 LG화학. 기아차는 의외로 79,000원대에서 약간 주춤 오늘도 빠졌고 LG화학은 네. 오히려 약간 눌림목 이후에 가려고 해요. 네, 그렇어요. 자, 기아차가 그 금일 자동차 업종이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이 좀 그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면서 좀 안 좋았는데 네.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이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기아차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도로 예, 오늘 조금 매물이 조금 쌓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1선을 지키고는 있습니다. 지켜지고는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요 제가 그 여러분들께서 조금 매도하실 것을 제가 좀 그 권해드릴게요. 일단 수급 자체가 지금 기관들의 집중적인 포화 사격을 받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주가를 적극적으로 띄우지는 않고 그냥 매집하고 있는 시기라서요. 단기적으로 뭐 차익을 조금 얻기는 좀 어렵게 돼버렸어요. 기아차. 예, 금일 음봉 때문에. 예, 금일 음봉이 아니라 그죠? 양봉이 나왔다면 8만원을 돌파했을 텐데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뻔했는데요. 오늘 수급이 조금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바람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21선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 의견 제가 제시하겠고 차익까지는 아니죠. 제가 이 종목을 76,500원에 담았다가 맞아요. 오늘 저희 회원분들하고 이거를 그냥 다 정리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교체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요? 예, LG화학 한번 볼게요. 자, LG화학 한번 보시게 되면 자, LG화학은 뭐
21선에 눌림목을 한번 줬어요. 예,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 네. 지금 눌림목을 한번 주고 있는 그 국면인데 예, 어쨌거나 지금 다시 박스권 상단을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의 이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세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LG화학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 네. 수익 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 라인은요 이제 뭐 21선 정도로 잡아가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기아차 LG화학에 대한 번외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정호 전문가의 외환은행 100% 다 실었던 네. 종목인데요. 예. 네. 네, 일단은 뭐 오늘 그 교체를 또 하게 될 건데 제가 그 포트 종목을 항상 이제 한 종목씩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 종목만 계속 이제 그 더 갈 거라도 들고 있으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특히 그래도 뭐 많이 해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또 계속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도록 하는데 목표가는 제가 만 원을 설정했었죠. 만 원을 이제 희망 목표가로 보시고, 9천 원 오면은 절반 던지시고, 한 9,500원 정도 오면 나머지 다 던지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전략으로 쭉 이제 홀딩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이 자리에서 이제 꺾어가지고 올리는 패턴 자체가 이제 멈추면은, 자칫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8,5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책정을 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이 기존에는 8,000원이었는데 거의 매수가 근처로 익절할 수 있도록 올리고 1차 목표가를 만 원이라기보다는 9,000원, 그다음 2차 목표가를 한 9,500원 정도로 살짝 낮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AS는 종목별로 받아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이대열 전문가님 돈 없으시잖아요. 지난주부터 네, S홀과 대우조선해양 그대로 홀딩이면 네. 하지만 이제 지난주 사실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시니까 오늘도 네. 역시 번외 관심 종목 공개만이라도 네, 예, 뭐 포트 꽉 차 있어가지고 예, 뭐 이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좀 좋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예. 역시 대형주 쪽에서 살 만한 종목인가요? 아니면 예, 금일은 대형주가 하나고요. 네. 좀 그 개별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림산업은요. 뭐 지금 건설 쪽에 호재성 기사가 나왔죠. 정부에서 8조 원 정도로 건설업종으로 좀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네. 건설업종 전반이 지금 좀 매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요, 대림산업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주가 위치예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보다 지금 대림산업의 주가의 위치가 지금 매수하기에 더 좋습니다. 물론 대림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발전 플랜트 쪽으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데인데 네. 지금 그 뭐 증권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만간에 또 뭐 하나 수주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졌겠죠. 자,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 위치 자체는요. 지금 직전 고점이죠.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박스권이지만요. 직전 고점대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소폭 늘어난 게 조금 보입니다만은 대폭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대림산업은요. 여러분들께서 내일 뭐 시초가가 지금 현재 그 95,30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략 한번 95,000원 전후하셔가지고 매수를 조금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뭐 좀 더 탄력 있는 그 주가 흐름을 조금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목표가 자체는 너무 높게 잡으시면 곤란하겠고 대략 한 11만 원선까지 조금 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손절은요 일단 21선으로 좀 넉넉히 잡아가시되 매수를 하실 때에 이게 눌림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차 베팅, 2차 베팅 나누셔가지고 베팅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차 베팅은 내일 아침에 한번 하시고 2차 베팅은 이제 21선에 눌릴 때 2차 베팅 하시고 난 뒤에 2차 베팅 하고 난 뒤에 바로 예,
21선 이탈해버린다면 그때는 뭐 손절로 대응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눌림목 공략이 성공한다 그러면 예, 매입 단가도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탄력이 강하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지수 위치가 너무 좋다는 대림산업 네. 얘기 들어봤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 네. 작은 종목 3개. 예, 기술적인 흐름만 좀 볼게요. 개별주들은. 개별주들은 뭐 지금 그죠? 뭐 펀더멘탈을 얘기할 건 못 되고 일단은 뭐 테크윙은 한번 보세요. 테크윙과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수급적인 상황은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얘네들은. 왜냐하면, 예, 개인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현재 21선 자체가 지금 중간중간에 한 번씩 깨진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요, 전반적으로 예,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서 21선을 옆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의 폭발인데,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횡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이든 모레든요. 거래량이 아침에 장 시작하고 5분 동안에 만일에 전일 거래일 대비해서 대략 20% 30%까지 실린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좋아요.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거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요. 뭐 목표가를 굳이 제가 뭐 9천원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목표 수익률로 해서 5% 이상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그 데이트레이딩 개념으로 조금 접근하시고 타이밍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그죠? 즉 샀는데 뭐 그 다음날 바로 오르지 않는다. 그날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스윙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단 음봉이 나와서 지금 박스권 가격대인 7,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 대응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데이트레이딩 내지는 스윙으로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목표 수익률은 대략 5%선에서 10%선으로 잡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차트랑 거래량 정도만 보실 수 있으신 분이면 좀 네. 안전하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테크윙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광을 한번 볼게요. 피팅 관련 업체인데요. 네. 지금 그 건설업종이라든지 기계업종의 그 주가가 조금 살아나는 걸 본다 그러면 이 피팅 업종 주가도 조만간에 한번 예, 불을 뿜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한번 시세를 한번 주고 난 뒤에요.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해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가 자 주가만 보더라도요. 지금 망치형 캔들이죠. 좀 꼬리가 긴 십자형 캔들인데 이게 지금 3개 그리고 뭐 대략 한 6거래일 동안에 그 십자형 캔들만 거의 한 4개가 나왔어요. 즉 수급적으로 하반 경기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바로 외국인들이네요.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전방 산업의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이 태광 역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께서 박스 상단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죠. 그래서 박스 상단에 붙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가격이 얼마냐면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26,200원 선이 되겠는데 지금 뭐 26,850원이니까요. 어바웃으로 해서 26,500원 선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만큼요.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하게 되면 스스로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비중 조절은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남았어요. 개별주. 네. MCNEX라는 종목인데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요. 그렇죠. 예,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부진했는데요. 자 금일 거래량을 조금 동반을 했어요. 뭐 41만 주밖에 안 되지만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대략 한 200% 정도가 실리게 되면서 자 주가를 5일선 위쪽으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다. 즉 목표 가격대는요. 이 종목은 대략 한 1,500원 선까지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그 9,680원이 지금 종가인데 내일 시초가에 바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자 분봉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장 끝날 무렵에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매물을 조금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대략 한 9,500원 선 부근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에 가담을 하셔가지고요. 많은 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까지 해서 오늘 네 종목이네요. 그죠? 네 종목 예,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예, 대림산업부터 개별주 3개, 테크윙, 태광, MC넥스 가격 설명까지 굉장히 빠르게 하지만 명확하게 다 들어봤습니다. 아, 번외 종목. 감사합니다. 혹시 네. 다음 주에 포트가 동일해도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예. 네. 자, 우리 김정호 전문가님 포트 바꾸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외환은행에서 어떤 종목으로? 예, 이게 과거에도 한번 들고 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역시 100% 실으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시초가예요.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비중을 이렇게 그 100%로 그한 번씩이 아니고 계속 싣고 있죠. 좀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 하다 보면은 비중을 좀 집중을 해야지 그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든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깨져버린다, 뭐 여러 마리의 말을 끄는 마차가 더 빠르다, 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처럼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좀 맞겠다 좀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좀 평소에도 매매를 하실 때 압축하셔가지고 좀 매매하셔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종목들을 사가지고 포트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고 하면 분산 투자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네. 우리 이제 그 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특히 시장에 대한 정보, 장이 내일 꺾일지 모레 꺾일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목을 많이 들고 있다 보면은 장 한번 꺾일 때 동시에 마이너스 한2% 들어가고, 다음날 또 추가 조정 나오면 한 마이너스 5% 들어가고, 그러면은 종목이 한 10개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이너스 한 20%, 30% 이렇게 들어가는 그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씩 하신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한 종목만 파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그리고 1, 수익 보기 쉽다. 2% 올려도 이제 돈 자체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예, 그죠? 맞습니다. 뭐 사실 그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먹어도 100만 원이죠. 그럼요. 예, 근데 1억인 사람이 평소처럼 10% 비중 1000만 원치를 사가지고 100만 원 벌라고 하면 그건 10% 급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비중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 대신 뭐 투자 환기나 이상한 동전주 같은 거를 제외를 해야 되겠죠. 뭐좀 사설이 길었는데, 뭐 일단 오늘은 포스코캠텍이라는 종목의 비중을 10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때는 그냥 사지지 마시고 따라 사시게 되면은 그냥 분할 매수로 사셔라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캠텍이 악재인가 호재인가 알수 없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던 신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3분기 이후로 지연됐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한다고 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악재일 것인가 호재일 것인가 이렇게 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벌어놨던 돈을 어디다가 새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새로운 사업에다가 재투자를 하게 됐을 때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 투자금 이상으로 회수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것 자체가 테마주들 사이에서는 일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덩치 있는 종목에서는 재무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재무적으로 좀그 위기가 올수 있는 거를 리스키한 부분들을 딜레이시키는 감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해소가 일시적으로 좀 되겠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실적, 이번 그 분기 실적도 한13% 정도 증가한 그런 그 실적이 나왔는데, 뭐 경기와는 조금 민감하게 원자재 가격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료 가격 정도의 영향을 받고, 매출처 자체가 포스코로 이제 딱 굵직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그 시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한번 추세를 잡기 시작하면은 상승 추세 잡으면 꾸준히 올라가고, 하락 추세 잡으면은 꾸준히 하락하고,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상승 추세로 돌렸으니까, 예, 반등 추세죠. 바닥에서 반등 추세이고 저항선들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포스코캠텍 그 대주지분 한번 볼까요? 네. 포스코가 한65%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 세 곳에서 15%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80%, 거기다가 포스코캠텍 정도 되는 회사면 장기 투자자들도 있을 거, 개인들 중에서. 네. 5호 지분, 그리고 5%, 자본시장법상 5%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기관이 공시를 해야 되는데, 5% 미만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통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중간중간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간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기관들이 사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계속 이제 꾸준히 순매수를 누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주식 가격 자체도 코스닥인데 14만 2천 원대고 10만 원이 넘는 가격대고 유통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한주한주살때 굉장히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느리지만 천천히 굉장히 그 오랜 고민 이후에 철저한 분석을 하고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을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있네요. 예,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실 때는 저는 이제 그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그냥 100% 담아버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분들이 그 진입하실 때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당장 이제 아침에 빨간불 보면은 두 번 다시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버리게 다 사버리게 되는데 실제로 사실 때는 일단 한 30% 담으시고 밀리면 또 10% 밀리면 또 10%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 한 100% 한번 채워보시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뭐 14만 원대에서 한 달 정도 횡보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약간 신호가 나온 것도 같습니다. 포스코 캠텍 오늘 외환은행에서 이제 교체할 종목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최종 포트폴리오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기존 종목 변함없이 그대로 들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가 되는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하나 정도인데요. 21선 손절 잡고 들어가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신규로 지금 사도 조금 덜 리스키해야겠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가격 보여드리죠. 자, 이대열 전문가는 SOE를 97,500원에 50%를 담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지난주에 올렸던 11만 5천 원 유지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매수가가 25,500원인데 만약 28,000 원대에서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면 일단 매물대를 뚫고 3만 원까지도 그 이상 가능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거래량 잘 봐주시고요. 김정호 전문가님의 포트로 넘어갑니다. 외환은행으로 지난주에 한 1억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버셨기 때문에 곧바로 포스코 캠텍으로 교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중이 좀 필요한다라는 어떤 그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종목 많이 벌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자, 가격을 좀 보여드리죠. 일단 내일 시초가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장중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분할로 좀 사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이 되겠고요. 오늘 일단 횡보를 끝내고 2% 정도 거래를 동반한 그런 강세 흐름이 일단 잡힌 상황입니다. 중국의 신규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재무적으로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종목 얘기 또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의 판단 하에 내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분 오늘 얘기를 좀 잘 들었습니다만 두 분 보내드리기 이전에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저희는 물러갈까 합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출제 네. 부탁드릴게요. 자, 코스닥 종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자, 1번 한국카본, 2번 다음, 3번 CJ오쇼핑, 4번 셀트리온. 네, 이들 전문가님 목소리를 들어선 전혀 정답을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김정은 전문가님. 네, 자 이제 정답을 보내주시려면요. 네.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뭐 야후 같은 데다가 미치맵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고 어떤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퀴즈를 풀 수가 있고요. 가입하신 이후에 그 위쪽에 배너 보면 주식쇼 스트라이크라고 있는데 그거 클릭을 하시면은 퀴즈를 풀 수가 있고요. 정답을 선택하신 이후에 꼭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지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예,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어떤 선물을 드리느냐, 전문가 방송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밤 9시에는요,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다니엘 리이신가 봐요. 다니엘 리의 내일장 공략주 공개란 주제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다니엘 리, 이대열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은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계속해서 2부 이어지는 거 아시죠? 오늘 고승환 전문가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노하우, 머니트리 시스템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